최근 국내에서 가장 비싼 거가대교의 통행료를 내리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부산과 김해를 연결하는 경전철의 적자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매년 4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쪼들리는 지방 예산만으로 언제까지 메워야 하냐는 것입니다. 송원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에서 김해공항을 거쳐 김해 시내를 연결하는 경전철입니다. 올해로 운행 7년째. 매년 4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부산시와 김해시가 지방재정으로 메우고 있습니다. 경전철을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도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중이 이용하는 전철의 이용요금을 올리기는 힘든 실정. 따라서 적자를 해소할 최우선 방안은 민간 투자에 대한 이자를 낮추는 겁니다. 민간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 사업권 가치 적용 이자를 낮추기 위해서 민간 사업 시행자가 꾸준하게 지금 노력을 하고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비 지원입니다. 전철 건설비의 70%인 8천억 원이 민간 투자로 이루어졌지만 정부는 운영비 지원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경전철 이용객을 늘리는 방안도 있지만 최근 부산과 김해를 연결하는 도로망이 확충되면서 오히려 이용객 수는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김해 경전철은 지방자치단체가 무분별하게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큰 부담을 남긴 대표적인 사업으로 꼽힙니다. 거가대교 통행료의 경우처럼 김해 경전철 적자 문제도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KNN 송은재입니다.